안녕하세요. 코멘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배경이 좀 다르죠? 예, 옷걸이도 있고, 자전거도 걸려 있고, 집이에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촬영하기보단 그냥 집에 와서 촬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배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계속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드리프트 고스트 XL입니다. 저희 코멘트 바이시클에서 드리프트 코리아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도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들어오면 손님분들께 우선적으로 드리려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제품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안내도 좀 부족하고, 문의 전화를 하셨을 때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제품 가지고 열심히 알아보면서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실 제품 사용법을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 정독입니다. 매뉴얼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글화 작업까지 마쳐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만지다 보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전자기기 다루시는 분들 꽤 많은 거 알아요. 저도 어릴 땐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품들이 기능이 많아져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런 드리프트 고스트 XL 같은 카메라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그냥 만지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매뉴얼을 다 읽어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매뉴얼 찾아보고, 그렇게 직접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겨우 익숙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1, 20대 때는 신문물에 쉽게 적응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러시면 따로 할 말은 없어요.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니까요. 그런데 기능이 많아진 것도 한몫합니다. 그래도 매뉴얼 안 보실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드리프트 XL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만 세팅 방법 아니고요, 세팅 상태 보여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드리프트 고스트 XL 제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기다려서 받았어요. 말씀드렸던 세팅 상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전원을 켜야겠죠. 이 앞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 길게 눌러서 삑 소리가 나면 이렇게 뒤쪽에 드리프트 로고 보이고, 예, 녹색 불 들어오면서 지금 와이파이가 켜지는 중이에요. 와이파이가, 예, 깜빡거리다가 와이파이가 켜지면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에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상태로,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죠. 앞에도 초록색 불 들어와 있고요. 액정 화면 보실게요. 네, 초점이 잘안 맞죠? 잠시만요. 왼쪽 가장 위에 지금 자동차 표시, 이게 대시캠 모드 표시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화면 변화를 보겠습니다. 예, 다시 액정화면으로, 액정화면 비추는 상태로요. 가운데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 자동차 뒤에 까만색 배경이 되어 있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네, 1080으로, 다음엔 한번더 누르면 30으로 이렇게 까만색 배경이 옮겨 다닙니다. 까만색 배경이 옮겨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예, 가장 뒤쪽 와이파이 버튼 이걸 누르면 상태가 바뀌어요. 지금 1080에서 960, 720, WVGA, 다시 1080. 그러면 다시 30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한번 누르면 HDR,
다시 누르면 25, 30. 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다시. 예, 이번엔 다시 중간 버튼 누를게요. 중간 버튼 누르고 자동차로 갔죠. 그다음에 다시 뒤에 와이파이 버튼 누르면 예, 대시캠 모드에서 지금 사진 모드예요. 한번더이 와이파이 버튼 누르면 예,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타임랩스 사진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청록색은 연사 모드. 예, 그리고 오늘의 주제, 세팅 메뉴, 파란색 배경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바뀝니다. 자, 한번 가운데 버튼을 눌러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대시캠이에요. 이 상태 지금 저는 온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가장 뒤 버튼을 누르면 예, 오프가 되죠. 저는 다시 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시캠 인터벌. 예, 대시캠 간격이에요. 몇분 단위로 영상을 나눠서 저장할 건지. 저는 5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예, 이벤트 감지인데요. 이벤트 감지를 켜놓으면 이벤트 폴더로 거의 모든 파일들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충격을 감지해서 그 파일을 따로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자전거 핸들에 달거나 헬멧에 달거나 하면 예, 거의 계속적으로 충격이 전해지기 때문에 예, 거의 모든 파일이 이벤트 폴더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 감지는 오프로 해놨습니다. 다음 비디오 태깅. 태깅은 약간 좀 복잡한 기능이에요. 카메라를 태깅 모드를 켜놓으면 계속 장면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태깅을 한번 누르면 그 앞뒤에 그 설정된 시간만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태깅 모드는 지금 오픈돼요. 태깅 간격, 태그 인터벌, 지금 30초로 돼 있죠. 이런 이 30초로 설정한 상태에서 태그를 켜고 예,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그러면 이전에 흘러간 30초와 누른 시점으로부터 이후에 30초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총 1분짜리 영상이 되는 거죠. 네, 태그 인터벌 이것도 간격을 지금은 30초로 되어 있는데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분, 2분, 10초. 제 생각엔 30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태그 기능을 쓰진 않지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이파이. 스마트폰에서 드리프트 라이프 어플로 고스트 엑셀을 연결하려면 와이파이는 켠 상태여야 됩니다. 네, 와이파이는 여기서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여기 위쪽에 와이파이 버튼을 쭉 길게 누름으로써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액정화면으로 올게요. 와이파이 밑에 블루투스예요. 예,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리모트 별도의 액세서리를 쓸때 블루투스를 ON을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프 상태로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예, 필드 오브 뷰. 요거 화각인데요. 이게 140도면 어느 정도 광각으로 화면이 또 화면이 나오고요. 예, 요것도 몇 가지 바꿀 수가 있어요. 좀더 줌을 당기고 싶으면은 90, 115, 140,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 노출도. 예, 지금 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화면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 플러스, 화면이 너무 밝다 싶으면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맨 뒤에 버튼. 예,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예, 한번 더 누르니까 0이네요. 예, 다음. 예, 셀프 타이머. 이 기능은 일단 저는 안 씁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요건 저도 공부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속률인데요. 요것도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필터. 지금 노멀로 해놨는데요. 요거는 좀 화사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비드.
좀 조명이 어두운 로우 라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ISO는 DSLR 쓸 때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오토입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100, 200, 400, 800 오토. ISO 숫자가 높을수록 어두운 데서 잘 찍힌다는 거 아시죠? 오토로 해놓으면 특별히 손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니까요. 마이크 감도는 3입니다. 예, 영상을 찍으면 잡음이 들어간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런 경우에 마이크 감도를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스피커 볼륨 저는 중간으로 해놨고요. 예, 아까 전원 켤때 삐빅삐 소리 났잖아요. 예, 그런 소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날지 예, 볼륨입니다. 다음 예, LED 상태창. 저는 요거는 다들 그냥 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꺼볼게요. 예, 끄면 예, 화면에 색깔이 안 나옵니다. 저 앞에도요. 색깔이 안 나와요. 다시 켤게요. 그러면 예, 파란색 지금 메뉴 세팅이라고 예, 알려주는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동 알림. 진동이 조작할 때 이렇게 진동 알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버튼을 누를 때 아니면은 어플로 이렇게 어플로 설정을 조정할 때 그럴 때 진동으로 알림이 오는데요. 저는 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꺼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처음 켰을 때 시작할 때 모드. 예.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켜지게 해놨고요. 요거 켤 때마다 이렇게 모드 바뀌는 거 싫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켤때 바로 비디오 모드, 사진 모드, 타임랩스 모드, 연사 모드 이런 것들로 설정해 놓으면 평소에 자주 쓰는 것들로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바로 그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모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오프. 저는 네버로 해놨어요. 절대 안 꺼지게. 요게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언제 꺼진, 언제, 얼마 정도에 2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5분, 1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이 없을 경우에 꺼지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들지 않아도 꺼지지 않게 네버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썸네일 파일. 요거, 이게 저는 처음에는 딱 썸네일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썸네일 파일이라는 게 영상이 저장되더라고요. 그, 실제 우리가 보통 1080p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영상이 저장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파일이 고화질과 저화질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5% 해놨어요. 영상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날짜, 이거 뭐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날짜 찍히게 하는 거. 저는 켜놨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기능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사고 시점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날짜는 표시가 되게 해놨고요. 예, 인스턴트 레코드. 이것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 일단은 넘어갈게요. 예, 클론 모드. 카메라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를 조작해가지고 여러 개 동시에 작동하게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저는 하나밖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오프 상태고요. 예, 클론 그룹도 바꿀 수 있어요. 클론 모드로 써가지고 클론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예,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드리프트 고스트 엑셀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클론 그룹으로 돼 있다. 그러면 서로 주파수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디오 일랩스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 예, 비디오 일랩스 간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언어.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예,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거는
모르는 글씨인데 러시아어인가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영어가 제일 익숙합니다. 다음. 설정 초기화. 안 해요. 제가 했던 설정으로 쓸 겁니다. 다음. SD 카드 포맷. 이거는 필요할 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포맷하지 않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이거 공개해도 되나? 제 기기 시리얼 넘버예요. 혹시나 라이딩 하다가 이거 흘리거나 놓치거나 하면 떨어뜨리거나 요 시리얼 번호 보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펌웨어 버전. 펌웨어 버전까지가 설정 메뉴 끝입니다. 드리프트 고스트 엑셀 세팅 메뉴 상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이 메뉴 설정보다 어떻게 촬영할지 그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자, 메뉴 설정에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와이파이 버튼을 누릅니다. 자, 메뉴 설정에서 초점 좀 잡히면 이렇게 초점을 메뉴 세팅에서 제일 뒤쪽에 와이파이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다시 초록색 화면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촬영 시작은 여기 위쪽에 전원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면 앞쪽에 LED가 빨간색이 들어오고 똑같이 이 뒤쪽 화면도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깜빡이면서 녹화 중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렌즈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세모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세모. 요 세모가 위로 향하면 딱 고개 이렇게 가로로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장착하실 때이 방향이고요. 카메라 장착 위치가 바뀌어도 화면은 똑같이 괄호 화면 유지할 수 있도록 렌즈가 돌아가는 요게 고스트 엑셀의 장점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달아요. 핸들바 마운트로 여기 드리프트 유니버설 어댑터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고프로 마운트에다가 유니버설 어댑터 장착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장착합니다. 그러면 렌즈는 이렇게 돌려서 화살표가 위로 가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녹화 정지할게요. 다시 초록색이 됐죠.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초록색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와이파이 버튼 한번 누르면 지금 이 배경에 보시면 이 까만색에 잘안 보이는데 아까 그 자동차 표시되어 있던 까만색에 자동차 표시에 까만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사진 모드. 이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진 찍힙니다. 이렇게 녹화할게요. 찌르륵 찰칵 소리 같진 않지만, 셔터 소리 같진 않지만, 한번 소리가 나요.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입니다. 다음, 사진 모드에서, 타임랩스 모드. 이거는 이 영상에서 잠깐 찍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찍은 거를 확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임랩스 모드인데요. 이거는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진 연사 모드. 요것도 소리가 납니다.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눌렀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앞쪽도 예, 빨간색, 뒤쪽도 빨간색. 너무 빨리 지나갔네. 한번더 연사 모드 찍어 볼게요. 네, 뒤쪽도 빨간색. 네. 새소리 같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다음, 예, 세팅, 메뉴 세팅 모드로 들어왔고, 다시 한번 누르면, 네, 동영상 모드가 됩니다. 지금까지 드리프트 고스트 X의 설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입하고 공급을 하지만 실제로 관심 갖고 쓰시는 분들이 더잘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제품인데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 물어보시면 저희가 몰랐던 기능을 손님께서 물어보셔서 배울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부하는 중이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예, 뭐 새로운 사실 발견하거나 이런 건 불량이 아닌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 제품만 신청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자전거에 다시려 그러면 요거 제품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품에도 마운트가 들어있긴 해요. 요런 예, 부착형 마운트인데요. 예, 자전거에 이대로 붙일 수 없잖아요. 풀페이스 헬멧이라도 쓰면은 뭐 헬멧에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품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된 부착형 마운트 그리고 곡면으로 된 부착형 마운트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에 장착을 하려면 별도의 마운트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고프로 어댑터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니버설 어댑터 이거나 아니면 이 유니버설 어댑터하고 이렇게 핸들바에 그대로 장착할 수 있게 딱 드리프트만 다시려는 분들을 위한 핸들바 마운트 2.0 네, 그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주문하실 때 같이 주문하셔야 자전거에 장착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초기에 이 부분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하지만 물류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현지에서의 생산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제품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